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들고 돌아온 래퍼가 있어요. 이 래퍼는 랩비엣을 뜨겁게 달고 놓은 데프잼 비엔남의 간판 래퍼가 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래퍼죠. 24K Rice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 뮤직비디오의 제목을 볼까요? 푸호초콘이라고 여기 되어 있던데, 이게 구글 번역을 해석을 해보니까 Bless Me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피처링이 대박입니다. 또 베테랑 래퍼이자 또 24K Rice과 또 함께 랩비엣에서 동고동락했던 B-Ray, B-Ray가 있고, 그리고 이 래퍼도 랩비엣 출신이죠. 후인공 휴 이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24K Rice과 또 여러 작업을 해온 뮤직 프로듀서가 있죠. 힙스라고. 이분이 이제 이 곡을 만드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네 명이 모였습니다. 24K Rice이 새로운 음악을 공개하기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동안 소셜미디어를 보면 24K Rice은 공연 위주의 활동을 정말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온통 소셜미디어에 대부분이 다 그의 공연 사진들이에요. 막 베트남을 떠나서 막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하는 것도 뭐 보고 그랬는데, 새로운 뉴 뮤직을 갖고 돌아온 것에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좀 24K Rice 같은 과의 래퍼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또 비슷한 계열의 래퍼가 월디가 있잖아요. 약간 도판 랩 스킬을 들려주는 래퍼들이라서 제가 또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여기 피처링에 보면 B-Ray의 눈이 가장 띄죠. B-Ray도 저도 예전에 믹스테이프 앨범 같은 것도 반응 영상 찍어보면서 들어보고 팝 래퍼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랩을 상당히 잘하는 숙련된 래퍼였다는 거. 어쨌든 지금부터 24K Rice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뮤직비디오를 제대로 안 봤어요. 어떻게 보면 퍼스트 타임 리액션이 될 것 같습니다. 푸호초콘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근데 은근히 보면 24K Rice이 가져오는 곡들이 보면 자신의 서사가 있는 곡들을 갖고 오는 패턴이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왠지 좀 서사가 있는 곡일 것 같아. 아, 이 말 좋다. 천국은 땅 위에 있는 곳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진짜 그 하늘 위에 낙원의 세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약간 힙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삶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때 천국이 땅 위에 있는 곳이다, 내가 발을 디디는 곳이 천국이다, 이런 식의 워드플레이를 미국 래퍼들도 많이 했었어요. 오. 이거 신에게 마치 내가 고해성사를 하는 것 같은 가사 표현 방식이잖아요. 약간 종교적인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미국 힙합에서 보면 굉장히 이런 워딩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이런 식의 가사를 쓰는 래퍼를 링로스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링로스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하느님한테 내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다른 래퍼들을 제끼고 이 게임의 최정상에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식으로 뭔가 신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듯한 마피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사로 잘 담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4K Rice의 어떤 가사 표현 방식도 약간 고해성사 같은 느낌이지만 힙합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거죠. 볼륨을 좀 높일게요.
그러니까 이거지.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성공했으면 좋겠고 다들 많은 돈을 벌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길 바란다. 약간 이런 식의 가사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간절함이 느껴지는 가사이기도 하지만 지금 랩비엣 이후에 24K 라이스의 성공가도를 굉장히 달리면서 자신이 달라진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만족감과 기쁨의 가사예요. 내가 이렇게 달려왔고 성공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모두 다 잘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해서 많은 돈을 벌게 해주세요.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저런 후드 아웃핏 같은 게 좋아. 그러니까 이런 아웃핏이 좋아. 약간 아디다스 트랙 자켓 같은 거에 뭐 헤인즈 언더웨어 딱 입고 여기에 그 큐반 체인 같은 거 메고 래퍼들이 후드에서 이렇게 랩하는 어떤 그런 뮤직비디오 장면들 많이 있잖아요.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스타일링 하는 것도 저는 좀 멋있는 것 같아. 아, 랩 되게 하다하다. 이게 빌레이의 벌스겠죠? 아, 이것도 좋아. 너를 미워하는 자들이 비참하게 살아가야 할 곳이 여기 있다.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이터들한테 하는 말이죠.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 하느님은 내 편이다. 쉽게 얘기하면 DJ 칼레이드가 말하는 All I do is win이죠.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무조건 이긴다. 내가 이 게임에서 승리한다. 약간 이런 표현이죠. 요즘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이 후인공 휴 이분의 작업물들이 꽤 많이 올라오는 것을 저는 좀 봤어요. 그래서 좀 주목하게 되더라고. 올해는 억대를 벌어서 아파트 할부금을 벌게 해달라. 아,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음악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후드 가스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가사의 표현 방식들이 이 세 명의 래퍼 모두 약간 후드에서 온 것처럼, 후드에서 내가 성공을 했던 것처럼, From the nothing to something,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가사를 쓰는 것 같아. 나 자꾸 왜 이 곡 들으니까 링로스의 God Forgive Idol인가? 약간 그 앨범 같은 거 막 생각날라 그래. 그 빌레이가 목소리를 이렇게 약간 긁는 듯하게 하드코어하게 이렇게 후렴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사실 빌레이의 랩이 쫀쫀하고 타이트한 건 알겠지만 이렇게 목소리를 긁으면서까지 뭔가 자신이 약간 와일드하고 터프한 래퍼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한 거는 좀 이색적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번에도 24K 라이즈는 본인의 곡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뭐 성공 스토리, 인생 스토리, 지금 내가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 이야기들을 계속 가사에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지난번 음악들과 마찬가지로 서사가 있어요.
저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어찌 보면 24K라이트는 되게 젊은데 가사의 표현 방식이나 이런 느낌은 옛날에 링고스 같은 래퍼들을 연상케 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스타일은 완전 다르지만 가사의 표현 방식 같은 게 말이죠. 서사가 있는 가사, 그리고 뭐 신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듯한 더 많은 돈을 벌게 해달라, 신에게 빌고, 약간 이런 식의 가사 표현 방식들이 좀 굉장히 미국 힙합에서도 은근히 있는 일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링로스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나스 같은 경우도 뮤직비디오에 보면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하는 장면이 있는 뮤직비디오가 있었어요. 뭐였더라? Got Yourself a Gun 같은 그런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미국은 어차피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뭐 혹은 천주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가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후드에서 성공을 너무나 절실하게 바라는 래퍼들이 신에게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자신의 벌스를 쓰는 약간 그런 가사들 있잖아. 약간 그런 게 좀 연상되는? 아 근데 차이점은 24K라이트는 랩비엣 이후 크게 성공한 래퍼기 때문에 성공한 이후의 삶,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 건데 신이시여 날 지켜봐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면서 약간 기도를 하는 약간 그런 식의 가사들. 이런 것도 하나의 링로스가 예전에 표현했던 마피오소 랩 같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24K 라이트한테도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빌레이의 긁는 듯한 그 후렴부, 약간 빌레이 치고는 굉장히 와일드한 플로우를 구사했던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